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섹터들이 이제 고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로템발 45조 규모 이제 군용 로봇 개발 소식이 이제 다시 촉발을 시키면서 1차 상승기에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부가 이제 승격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산업이 좀 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현대 로템이랑 그 MOU를 맺은 관계가 있어서 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산업용, 가정용, 뭐 서비스용, 군용 이런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추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배경으로는 이제 뭐 코로나를 겪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뭐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도 인력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봇의 쓰임새는 뭐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그 서비스 로봇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중화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내 이제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뭐 현대차 등에서 이제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이제 스타트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SPG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관심 갖는 종목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도 좀 잘 알려져 있고요.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이런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고, 제품군으로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랑 이런 이제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에는 이미 이제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이제 뭐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외 자율 배송 로봇 뭐 일개미라든지 뭐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집개미 이런 것들을 이미 선보였고, 이런 것들은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지분을 투자했던 LG전자도 지금 로봇 사업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23,500원 부근,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로보티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